안토필드 제품이고요. 하이는 인스턴트 펑크 데님입니다. 그리고 벨트는 맥토 에서 샀던 거, 가방은 현대 피어에서 샀던 건데 귀엽죠? 브랜드 명이 다니엘 뭐였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리고 신발은 홈데 컴퍼스 신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네요. 오늘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친구랑 뭐 커피 한잔 하려고 나가고 있어요. 운동 오늘 어딨어? 얼마야 이거 어때? 가슴. 내일 엄청 아프겠지? 운동을 3주 만에 한 것 같아.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 서울숲에 왔습니다. 아니, 가고 있어요. 우와, 도넛집인가 봐. 오, 맛있겠다. 사가면 안 되나? 사갈래? 어. 먹을까? 어? 지금? 가서 먹을게. 어, 그래? 공원 가서. 사자. 어? 나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야, 나 먹을래. 먹을래? 그래, 밥만 먹어. 두 개만 사자, 그러면. 와. 500원이야. 솔티드랑 바닐라네. 커피는 어떻게? 사가? 알아? 목 맥히면 어떡해? 한 잔만 사갈까? 아, 어. 저희 아메리카노도 한 잔만 아이스로 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소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마셔봐. 커피 시원해. 어, 여기 유명한 데잖아. 나 마실래. 여기 유명한 데야. 여기 뭔데? 진짜 유명한 데. TV에서 나왔어. 불 서서 먹는 집. 여기 약간 한식 퓨전? 그래? 어떻게 알았어? 저건 어떻게 알았어? 저 TV에서 나왔어. 그래? 어. 성수동 유명한 맛집 뭐 이러면서 그 박내래랑 입잡은 햇님이랑 그 하는 거 있거든? 무슨 셰프랑? 저기 나왔어. 용케 알았네. 아무것도 모르면서 서울에 대해서. 조용히. 빨리 와. VJ면은 뒤에서 찍으면 안 되고 앞에서 찍어주셔야죠. VJ 특공대입니다. 네. 어? 제 VJ면은 앞에서 찍어야죠. 뒷모습 찍으면 돼요? 안 돼요? 뒤로 가세요. 너무 예쁘다. 일본 감성. 잘 나온다. 일본 감성. 잘 나와. 저기 약간 할리우드 같지? 여기 커피 하나 딱 들고. 헐. 근데 오늘 조금 춥다잉. 헐, 강아지. 저녁 먹을 것 좀 찾아봐야겠다. 아까 거기 문 닫은 거 있지? 아니, 그치, 그런 거 같아. 오늘 쉬는 날 아니야? 그치. 어디 앉을래? 다 아직 안 폈는데도 예쁘다. 마침 또 자리가. 필카도 꺼내야지. 제가 요즘 쓰고 있는 필카 캐논 거예요. 당근마크에서 샀는데, 아, 올림푸스구나. 캐논 건 집에 있다. 지금 두 개 쓰거든요. 나는 감성있게 잘 찍힙니다. 오, 맛있겠다. 와. 와. 크림 양이 조금 아쉽긴 하다. 아, 그치? 비싸. 도넛 하나에 4,000원씩이면 그치? 또 크림이 조금 아쉽다. 너무 비싸지? 크림 양이라도 좀 많이 주지. 크림 좀 다르네 이거는. 오, 그러네. 색깔이 다르네.
하나 더. 겜송 있어, 겜송. 하나 더. 하나 더. 아깝다는 표정 짓는다, 너. 이렇게. 세로로 하나 찍어줄게. 너무 대충적인 거 아니야, 지금? 그치? 네. 크림, 크림. 땅콩 소리 맛있나? 나 오늘 대본 받았는데. 여러분, 제가 내일 CK 라이브 커머스를 하거든요. 지난번에 SJYP를 한번 했는데. 얘가 인간이 없는 사람이죠. 잘한다고 또 보여줬어. 아, 빅뱅 노래 들어봤어? 빅뱅 노래 너무 좋지 않아? 그냥 그렇던데. 난 너무 좋던데. 뮤비도 너무 예쁘고. 약간 추억이 성글 못 봤어. 진짜,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지드래고. 스타일링 너무 멋있어. 뮤비에 팬들도 나오더라, 막 콘서트 하는. 약간 노래 가사가 좀 슬프더라고. 약간 마지막을 암시하는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이야. 그치. 어, 버리는 거 없어. 못 먹지. 먹었으면 치워야지. 안 버리고 있어? 치워야지. 아직 벚꽃이 다 만개 안 했는데 그래도 여긴 좀 많이 폈다. 너무 예쁘죠? 저희 결국에 지금 아까 지나왔던 식당에 가서 밥 먹으려고요. TV 나와서 유명한 집이라고 했는데 도넛을 먹으니까 배가 고파졌습니다. 헐, 줄이 그 사이에 저렇게 많이 생긴다고? 우리 아까 섰을 때 한 명도 없잖아. 그 한 시간 전이었나? 기다릴까? 다행히 저희 앞에 두 팀밖에 없어가지고 주변에 구경하다가 밥 먹으러 오면 될 것 같아요. 저런 데는 진짜 기회 나면 먹어야 되잖아, 그치? 그치. 또 원래도 줄 서서 먹는 집인데 애써 찾아서 먹으려고 하면 너무 힘든데 우연히 또 직접 우연히 발견. 여기 뭐야, 카페 이름 왜 이래? 헐 헐 헐 진짜 이거 뭘 알고 가야 돼? 답은 0일 거야, 아마. 0 아니면 1. 어, 맞아. 마이너스 1이거나. 나 스케이트보드 사서 배울래. 어. 어때? 우리 같이 사서 배우자, 공원에 가서. 스케이트보드 그럼 이따가 살까? 아니야. 왜? 나 진짜로 배우고 싶은데? 식당 앞에, 매장에 한번 온 매장 가서 구경을 좀 해보겠습니다. 뭐라 읽어야 돼? 하이깔라? 오, 우연히 들어왔는데 빈티지 제품들 파나봐요. 구찌, 셀린. 너무 예쁘네. 오, 이것도 예뻐. 헐, 꼼데가루도 완전 귀여운데? 원래 이런 빈티지는 사이즈 날 때 사야 돼. 이거는 65,000원. 귀엽다. 귀엽다. 여기 포인트가 케어 디테일 있네, 이렇게. 이런 게 사실 이런 게 구하는 게 없다. 그쵸. 예쁘죠? 색깔도 되게 예쁘죠? 네, 너무 예쁘네요. 저 이거 모자 같이 네. 살려고. 이거 갭인데 빈티지하니까 너무 예쁘다. 그치? 85,000원 네. 드릴 거고 해봅시다. 아, 아니요, 괜찮아요. 또 우연히 들어왔다가 모자랑 넥타이를 득템한
데일드 띠. 근데 예쁘다. 예뻐? 완전 오늘 데님 룩이네요, 제대로. 어, 좀 걸려봐. 컬러가 톤온톤으로 딱이죠. 아, 이거 예쁘네. 아, 이거 기장이 길어서 마음에 들어. 서울숲에 참 귀여운 게 많네. 이거 문 봐요, 여러분. 우와. 헐, 너무 귀여워. 이거 스티커 하나랑 이게 색깔이 좀 다르네. 아, 그러네. 그렇지. 패딩한 느낌. 이거랑 원래 이게 캠코더 꾸미기 할 때 이런 거 붙이는 거거든요. 유튜브에다가 힘들어. 이거 너무 좀 그렇지. 그래, 그렇게 먹자. 좀 뒤집 당할 수 있는 거 봐. 맛있겠다. 우와. 이게 강된장 쌈. 이거는 김치회 김치말이었나? 아, 이게 김치말이. 그리고 이거는 간장국수. 맞지? 문어. 이게 불렀어. 냄새, 치즈. 우와. 이거 찍어야 돼. 이거는 새우 감자전인데 냄새, 치즈 냄새 미쳤다. 이렇게 소금이랑 먹어봐. 어, 잠깐만. 저희 거의 다 먹었어요. 밥 먹고 커피 한잔 하려고. 요. 어? 어. 저 링크 왜 걸어놨냐? 맨날 저 지금 오늘 같이 있는 친구가 사람들이 저를 못 알아본다고 하는데 방금 또 구독자분들이 알아보셨고 카운터 계산하신 분도 알아보셨어. 이제는 빼박 아무 말도 못하지. 짜증나. 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어렵어. 이런 게 없었었는데. 이거 찍어 먹어. 맛있을 것 같아. 점수 좀 좋다. 점수 다 좋아야겠다. 재미없어. 도훈이한테 얘기해야지. 오늘 드디어. 도훈이 좋다, 야. 엄청 나 좋아, 엄청 나를 좋아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다, 야. 그치. 다음 이번 달에 디올 패션쇼 한다, 한국에서 이화여대에서. 네? 이화여대가? 이화여대랑 디올이랑 그 협약이 있거든. 그런가? 뭐 교육 협약 같은 거. 아, 진짜? 이번에 국내에서는 한 15년 만에 패션쇼를 해, 디올. 지수가 러닝을 한대. 기사가 오면 떴어. 그래서 대박이라고 했어. 디올의 한국 사람. 그래서 포기했어? 아니, 그냥 오늘 그 기사만 봤어. 이거 근데 최근 거 아니야? 이런 아니야? 아니야. 이 패턴이 사실 진짜 옛날부터 있어요. 20-30년 전부터 있었는데 킴 존스가 이제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오면서 디올의 오래된 그 패턴을 가져와서 디올을 부활시켰어. 영하게. 대박이지. 에어팟 붙이면 안 돼? 에어팟으로 붙여도 돼. 몇 개 들어있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그 곰돌이 스티커 샀잖아요. 이거 줄까? 에어팟 붙일래?
제 캠코더에다가 좀 붙이려고요. 제가 하루 필름 같은 거 요즘 인기 많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안 찍어봐가지고 아까 오는 길에 있길래 친구한테 한번 찍자 그랬어요. 나도 스티커 필름 찍어야겠어. 항상 행사 가서 그런 포토부스에서만 사진 찍어봤지 저런 거 안 해봤거든요. 내가 다 하자마자 쓸 거다. 포즈를 정해야 될 것 같은데? 포즈 정해야 될 것 같아. 원래 할 수가 없어. 너무 좁아. 이게 많이 하더라고. 많이 하는 거 하자. 내가 눈 감은 걸 벌써? 됐다. 벌써? 빨리 찍었어. 이게 필요 없어 이거. 이렇게 너무 똑같이 같아. 오. 이상하네. 오늘 지피크 가로수길 플래그십의 행사에 갑니다. 잠깐 가서 매장 둘러보고 이따 오후에 또 돌체인가 하나 갔다가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이제 라이브 커머스 있는 날이에요. 오늘 되게 바쁜 날이죠. 네, 가로수길에 있는 지피크 플래그십 매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제가 19년도에 왔었는데 완전히 리뉴얼 돼가지고 새롭게 이번에 오픈을 했나봐요. 들어가서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혹시 몇 글자까지 저희가 네. 여기서 오늘 특별하게 향수 인그레이딩 할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인그레이딩 향수부터 맡기고 한번 매장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 1-2년간 또 다 있었던 향수거든요. 오드니 때 이게 나온 지 한 3년 정도 됐나? 그때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거의 다 써가지고 하나 새로 사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깁티크가 파리 아파트 컨셉의 이번에 플래그십 스토어라고 하는데요. 되게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죠. 향초들도 진열이 쫙 되어 있습니다. 와, 이렇게 진열해 놓으니까 너무 예쁘네. 백화점 갈 필요 없이 이쪽에 오시면은 되게 많은 제품들을 구경할 수 있네요. 와, 너무 예쁘다. 뭔가 다이닝 부엌 같은 느낌이네요. 식당 부엌 느낌입니다. 너무 예쁘죠, 여러분? 와, 진짜 잘 해놨다. 테이블 너무 예쁘다. 책상 너무 예쁘지 않아요? 가구가 더 탐나네. 이 체커보드 바닥이랑 초록 색깔 그리고 이 앞에 오브제랑 딥티크들 제품이 너무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품도 제품인데 매장 DP가 너무 예쁘다. 여러 개 레이어드에서 쓰는 편이어서 향수도 오데쌍도 혹시 맡아보셨어요? 네, 오데쌍도 집에 있어요. 다 맡아보셨어요? 네. 별로 시향을 도와주신 게 없는데요? 집에 와서 좀 손질을 하고 이번에는 롯데월드 타워 에비뉴얼에 왔습니다. 돌체인 가바나 오늘 일이 있어서 매장 방문하러 가요. 그 4층에 돌체인 가바나 남성 매장이 있거든요? 안에 매장 들어간 적은 없어서 오늘 처음 가봅니다. 오늘 또 매장에서 열심히 좀 촬영을 했습니다.
지금 좀 여유있게 찍어 올렸더니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찍었어요. 아까 제가 신었던 스니커즈가 이 화이트 요거 신었거든요. 너무 예쁘죠? 착화감이 진짜 좋더라고요. 이 끈에 슈레이스 돌체인 가바나라고 적혀있는 것도 예쁘고 컬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 데일리하게는 이 화이트가 제일 신기 좋을 것 같아요. 지원팀이 제외한 모든 제작진이 마스크리스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그 방송할 때 어떻게 불러드리면 괜찮을까요? 그냥 디렉터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되나요? 네, 네, 디렉터님으로. 네. 저 데일드님이라고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데일드의 뜻은 뭐예요? 이게 사실 그 영어 단어인데요. 그 좀 가려진? 네, 그런, 네. 네, 네. 그때 사연이 좀 있는데 예전에 유튜브 채널 시작할 때 네. 제가 ASMR 했었거든요. 혹시 아세요? 지금 패션 쪽으로? 네, 지금 거의 패션만 하는데 네. 네네, 맞아요, 그거. 아, 그쵸. 캠코더. 그걸로 유튜브 찍어요? 아, 요즘에는 요걸로 찍고 있어요. 네. 이해가 가르쳐준 대로 가요? 네네. 다리 건너서 가라고 나와요. 네. 아, 네, 그렇게 가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신사동에 행사에 갑니다. 오랜만에 아뜰리에 코롱 행사에 가는데 아뜰리에 코롱은 1월달인가? 갔던 것 같아요. 3개월 만에 다시 행사를 가고 날씨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옷을 좀 가볍게 입었는데 오늘 입은 옷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셔츠는 이번 그 저번에 동묘에서 빈티지로 구매했던 폴로 셔츠인데 색깔이 되게 예쁘죠? 그래서 오늘 이거 입고 나왔고 목걸이는 오랜만에 크리스탈 에이지 거 귀여운 곰돌이 착용해줬고요. 그리고 바지도 반바지 입었어요. 쇼츠, 버뮤다 팬츠. 프라다에서 구매했던 버뮤다 팬츠 입어줬고요. 그리고 신발은 나이키. 이거 빈티지 블레이즈인가? 그걸로 알고 있어요. 빈티지 블레이저? 그거 하이 오늘 신어줬습니다. 그리고 귀엽게 오늘은 양말에 포인트를 좀 줬는데요. 짜잔. 그리고 가방은 이렇게 팬츠랑 깔맞춤으로 프라다 토트백 들고 가요. 오늘 이따가 피부과 가야 돼가지고 머리가 망가질 것 같아서 이것도 동묘에서 산 폴로 모자 같이 챙겨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네. 이거 하나 드릴게요. 아, 너무 예쁘다. 와, 이 공간 너무 예쁘다. 안에 들어와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찍으신 거 너무 잘. 아, 봤어요? 아, 진짜 거기 가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매장. 저희 이렇게 카메라 놓고 네. 여기가 저희 시향점이 있어서 네. 시향점 할 수 있게 저희 도와드리고 있고 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3개월 만에 뵙죠. 아니, 프랑스 어땠어요? 아, 뭐 엄청 좋았죠, 사실. 아니, 무슨 네. 에밀리 인 파리인 줄? 10분에 티파니가 온다 그래가지고 거기 놓고 오네요. 네. 티파니 보고 가세요. 아, 그래야겠다. 들어가라고. 아, 진짜만 해주세요. 아, 네. 저희 이제 아틀리 코롱에서 네. 보헤미아 오렌지 블러썸이라는 제품을 새로 출시를 했는데 한번 착해 한번 해보시죠. 아, 네, 네. 이게 어떤 향이냐, 어떤 느낌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제 오렌지 꽃잎이 흩날리는 싱그러운 봄 프레시 플로라 향이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태우 너무 멋있다. 이 탑 할래? 유튜브 찍고. 네, 친구예요. 잘 생겼죠. 대화하는 친구인데 오늘 여기서 마주치네요. 이따 올게.
티파니님 오셨어요. 너무 예쁘죠? 티파니 누나랑 투샷. 좀 추워졌네요, 여러분. 저 피부과까지 갔다 왔습니다. 제가 원래 피부과에 가서는 그 수염 제모랑 색소 침착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모는 확실히 1년 넘게 하니까 그 푸르댕댕한 느낌이 많이 사라져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토닝은 엄청 드라마틱한 효과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같이 한번 해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10회 끝나고 다시 10회 연장했는데 피부가 좀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집에 가기 전에 이 신사의 랜디스 도넛 들려가지고 도넛 좀 사가려고요. 근데 지금 오후 5시가 넘은 시간이어서 이제 맛있는 도넛들은 다 빠졌을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네, 소자로요. 네. 데블스 케이크랑 글레이즈드 올드 패션 하나랑요. 네. 그리고 저 이 메이플 추러스 도넛 하나랑요. 네. 담아갈 신사의 봉투 필요하세요? 네네. 네. 약간 생각보다 많이 산 것 같은데? 이거 먹으면 그대로 살찌는 거겠죠? 짜잔. 집에 가서 커피랑 먹어야지. 오늘 내일 디저트로 먹으면 딱일 것 같죠? 저는 이렇게 집에 가는 길에 냉면이 좀 땡겨가지고 집 근처에 냉면집에서 포장을 해서 집에 갑니다. 아, 힘들어. 사실 오늘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어서 배가 너무 고파요. 만두. 아이고,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운동을 좀 한 3주간 쉬다가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괜찮을 거야. 운동하니까. 야무지게 비벼야지. 너무 맛있다. 진짜. 이따가 도훈이 불러가지고 디저트를 같이 논아 먹어야겠습니다. 진짜 탁월한 선택이었다 오늘 이거. 냉면은 진짜 너무 맛있네. 진짜 냉면이 왜 이렇게 맛있지? 자르고 있어봐. 응. 내 사이다 좀 갖고 오게. 이거에 사이다를 또 처먹냐? 제로 사이다는 먹어도 된다. 닥쳐. 오메메 오메메. 아, 저 오늘 못 가겠다 할 때 30분만이라도 와서 치세요 이랬다? 왜 이렇게 열정적이죠? 이렇게 열정적인 학생을 되게 오랜만에 만나시나 봐. 그래서 덩달아 신나신 거야? 그런가? 아, 모르겠어 이유를. 잘생겼어? 몇 살인데? 그러니까 네 새끼 같은 반응이야 다. 다들 뭐라는 줄 알아? 그렇게 잘해주시는데 내가 막 애들이 잘생겼었는데 아니 별로 막 이러는 것도 웃기고, 야 잘생겼어 이러는 것도 웃기고. 난 거짓말을 못하는데. 내한테 잘생긴 기준은 닌데. 어머? 주혁이. 맞지? 쟤는 잘생겼지? 쟤는 잘생긴 거지? 응.
나 올해 남자친구 사귀어야겠다고 다짐했어. 그 의지대로 될 수 있겠어? 혼자서도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일단 마음만 먹은 거야. 그래, 마음 먹은 것도 크다 야. 그치? 우린 아예 생각 없었는데. 그래, 연애해야지. 9시인데 TV에 너무 잘생긴 애들이 많아. 그래, TV만 한 게 없지. 최고다 최고. 저도 어떻게 보면 코멘트도 사는 거야. 맞다.